운동생활 전공교수 홍정기입니다. 자, 이번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세미나를 함께 나누려 준비했습니다. 트레이너로서 이 운동, 특별히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, 그리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앞으로 이것을 다음 단계 트레이닝으로 진행시켜 갈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, 마치 퍼즐의 여러 가지 잃어버린 조각들처럼 많이 홍수와 밀려오고 있는 정보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고 터득하신 기술들이 어떠한 단계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저희 11월 16일 날 이 준비한 이 세미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운동, 트레이닝 스펙트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단계, 즉 치료, 재활, 교정, 그래서 치료, 조직들이 손상이 치유가 되었을 때, 그리고 그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, 그 다음에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부분들, 그 다음에 재활이 끝났을 때 부정열로 인해서 많은 부정열의 질환을 야기시키는 이러한 몸에 부정열된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는 교정 부분들, 교정 운동이 잘 맞춰져서 베이직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근기능 트레이닝, 즉 근지구력 운동들, 그 다음에 근력 운동들, 심폐근력 운동들, 이런 것들 속에 함께 근신근력 트레이닝, 코어, 밸런스 이런 것을 지나가면서 이제 기능성 트레이닝,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를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의 이 스펙트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스 파워 트레이닝, 어떻게 이것을 잘 진행시켜 갈 것이고 각 단계의 어떤 특성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해드리고 또 실습을 함께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, 많은 트레이너분들의 그리고 운동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와 감사합니다.